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냥 토끼를 세 마리든 뭐 네 마리든 다 잡았네요 얘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차량들 중 재밌는 게 지금 아케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의 아케온이죠. 자, 오랜만에 함께 하실 신승호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강남 신산시장 신승호 주임입니다. 네, 그때 제네시스 G70 타보자고 해서 한번 뵌 적 있었죠. 네네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러고 보니 아테온이라 해도 변속기는 뭐 전자식이 달렸다든지 그러진 않네요. 뭐 경쟁 차량들에 비하면은 다른 폭스바겐 저희 차량들처럼 그냥 7단 DSG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아, 7단. 아테온은 제가 자동차 블로그 시작한 지 1년 다 돼갈 때쯤인가? 그때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죠? 네. 그것도 맞아요. 상당히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좀 뭔가. 그게 18년식 그 정도부터 나와서 바로 작년까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 모델이 꽉 찬 2년 정도 판매를 해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디자인 쪽으로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테온. 제가 봐도 아테온 딱 처음 나왔을 당시에 그 디자인이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미래지향틱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일반 브랜드 치고는. 네. 좀 아우디 그런 느낌이랄까. 패스트백 형태라 쿠페형 세단이 유행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아테온은 제가 그 당시 18년도 이럴 때면 일하기 전인데 검정색 아테온 딱 지나가면은 되게 시선이 꽂혔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아테온 색상 하면은 노란 색상 있잖아요. 아, 그 겨자색이 있었죠. 예, 네. 광고에서 봤던 그 색상이 가장 인상이 남더라고요. 물론 아테온을 그때 시승을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그때 이제 나이 제한이 그 만 26세가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승을 못 해보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딱 시승하게 되네요. 네. 어떻게? 페리 되면서 그 전 모델은 패스트백 형태만 가지고 있고 조금 이게 상당히 네. 예민하네요. 아우디처럼. 네, 네. 와, 그리고 진짜 아테온 역시 마찬가지로 차가 중형이라서 좀 길잖아요. 사실상 티구안에 그쵸. 비해서는. 네. 오, 스티어링 그래도 돌리는 거 생각하면 뭔가 가벼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몰아봤을 때는 저희 지금 판매 중 6개 차종 중에서는 아테온이 핸들이 가장 무거운 것 같고요. 아, 가장 무거워요? 아니, 이게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 뭐 타브랜드 차량들 많이 타보셔서 거기 익숙해져서 이제 그렇게 느끼시고 전체 저희 지금 있는 차종들 중에서는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파사트인데 파사트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테온이랑 파사트랑 예. 제가 이게 등급이 서로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테온이 좀 더 높은 건가요? 사실 가격대만 보면은 네. 아테온이 더 비싼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쿠페 네, 거다 6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이게 엔진도 똑같고 미션도 똑같아요. 이제 마력이랑 토크도 똑같고 그러니까 스펙은 같은데 네. 600만 원 차이가 있고 그냥 중형 세단 보러 오신 분들이 조금 정통 세단 원하시면은 비즈니스용이나 패밀리용이나 네. 파사트를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 원하시는 분들이 좀 개성 좀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추가금 내시고 아테온을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600만원 차이라 사실 600만원 차이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아테온이 진짜 간지는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쵸, 사실 개성이 있고 파사트는 그냥 도심에서 타는 기준으로는 그냥 도로에 약간 융화돼서 묻어가는 느낌 일반적인 세단 느낌이고 이거는 뭐 어딜 가서든 눈길을 끌죠. 시선을 뭐 이따가 외관 살펴볼 것이지만 저도 당시 아테온 봤었을 때 아 정말 이런 세단의 라인은 야
그 뭐랄까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나 기아 자동차의 K5만 해도 이제 패스트백이니까 뭔가 걔네들보다도 더 애가 끌리는 거예요. 그럼요. 완전 디자인이 많이 다르고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형상을 패스트백인 것처럼 만들어놨고 자세히 상세하게 보시면은 디자인 쪽으로 좀 변화를 주기 쉬운 플라스틱 부분들, 그러니까 전방 후반 범퍼 쪽에만 디자인을 말렵하게 해놨어요. 저희 아테오는 차량 차체 디자인을 힘을 주기를 어려운 부분들까지 캐릭터 라인을 다 살려놨습니다. 측면까지도. 이따 외관 볼 때가 더 기대가 되는데. 아 그러고 보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골프는 그냥 윈드 타입이었잖아요 완전히. 네네. 얘는 근데 아테오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테온이 더 고급스러운 감은 있는데 왜 컴바이너가 들어갔지? 라는 생각은 뭐 적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보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보기 좋은데 시인성도 좋고 윈드실드 타입 HUD가 들어간 게 네. 골프는 세대가 체인지돼서 골프에 이번에 들어갔고요. 세대 체인지. 투아렉은 거의 사실상 아우디랑 거의 많은 정말 많은 부분을 공유해서 실내 디자인도 지금 나오는 신형 아우디도 똑같고 예전에 네. 한번 타본 적 있었죠. 투아렉이 윈드실드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A판 역시도 이건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너무 깔끔하게 나오고 어떤 때보다도 골프보다도 이건 더 뭔가 신성이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기도 하고 아테온 파사트에 특히 아테온에 들어간 게 더 선명해요. 더 선명 이거 디지털 콕핏이 저도 타보면서 느끼지만 이상하게 이게 더 선명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골프에 대해서 정숙성이 좀 좀 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테온은 이 진짜 가솔린 그 느낌처럼 조용하죠. 엄청 조용하네요.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 차량들 타왔던 것 중에선 진짜 애가 더 조용한 것 같고 뭐 물론 파사트도 나중에 시승 해봐야겠지만 파사트 시승 차량 있나요? 시승 차량 있습니다. 아 네, 파사트 그것도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사트 진짜 한번 타보고 싶긴 했는데 애도 지금 사실상 디젤이잖아요. 뭐 가솔린은 소식이 없나요? 아마 국내 뭐 근접한 소식은 없고요. 일단 2.0 TDI로 해서 이거 프레스티지랑 이거 프레스티지의 사륜구동 그다음에 알라인 사륜구동이 6월 7월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알라인? 예. 야 드디어 이제 알라인이 딱 들어오구나. 네, 네. 폭스바겐에서 알라인을 봤었다면 투아렉만 봤었죠? 그죠. 투아렉이 알라인 모델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정말 예전 모델들 16년도 이전에 알라인 모델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 나오는 모델 중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이 스티어링도 제가 물론 예전 아테온은 안 타봤지만 그 예전 아테온도 분명 그 똑같았겠죠 뭐 전이랑 근데 지금 이제 딱 이렇게 변한 건 3포크 완전한 이런 타입으로 됐으니까 아 이것도 역시 D컷으로 들어와 있네요. 좀 있는 전차종 다 D컷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일이 바뀐 게 일단은 버튼들이 기존의 물리 버튼 플라스틱에서 이거 햅틱식으로 바뀐 거고요. 아 아테온 햅틱식으로. 네. 그 전 모델 페이리 전 모델은 구형 로고였습니다. 저희 예전 로고 실용 로고로 바뀌었고 지금 제 손 잡고 계신 부분도 조금 더 그립감이나 마찰을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변경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핸들이 변화가 제일 많이 된 것 같고 타공이져 있으니까 네. 뭔가 좀 스포츠한 느낌이랄까요. 그립감도 좋아졌고요. 핸들 면에서는 전 페리 모델 보자마자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잡는 지금 그립감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뭔가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에코 모드는 지금 딱 출발할 때 밟아봤는데 아무리 잘 나가는 디젤이라 해도 이때만큼은 역시 아테온 무거워지게 느껴지네요. 지금 진동, 떨림, 뭐 소음도 전혀 없고 예. 진짜 에코는 일단 이런 지금 노면이 안 좋은 네. 구간에서도 가솔린이에요. 와 승차감 하나는 진짜 만족하구나. 한번 컴포트로 돌아볼 것이죠. 그러고 보니 아테온으로도 와인딩하는 그걸 봤어요. 이거 행사 때 골프랑 같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세단 치고는 이게 뭐 그냥 컴포트 세단이지만
어댑티브 셰시 컨트롤 DCC가 들어간 모델이 아테온이거든요. 아. 그래서 댐퍼의 감도를 1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조절. 와. 예, 맥시멈 스포츠로 넣으면은 이게 차가 핸들이랑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야, 이따가 그 한번 예, 그 상태로 이제 와인딩 돌면은 재미 느낄 수 있어요. 너니? 아, 그러고 보니 아테온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 스티어링 잡아준 그 기능까지는 다 갖춰져 있겠네요. 프레스티지 모델이랑 옵션 똑같이 풀 옵션이라 편의 안전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전 모델은 네. 프리미엄 등급이 있었어요. 옵션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었는데 페리 모델은 가장 기본 베이스 모델도 프레스티지라 풀 옵션 차량입니다. 엄청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밑에 프리미엄 등급을 빼고 상위 모델인 R라인을 이번에 갖고 와서 트림은 똑같이 세 가지인데 상위 트림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거리 갈 때 너무 편하고 저도 좀 수도권 외곽 쪽이나 먼 곳으로 출장이나 출고를 가야 될 때는 시승이 잡혀있지 않으면 전 무조건 아테온 타고 다녀요. 장거리가 너무 편하고 차도 넓고요. 일단 한번 와 이게 진짜 디젤이 맞나 할 정도로 차 진짜 잘 나갑니다. 예, 뭔가 네. 너무 차는 무거워 보이잖아요 사실상 아테온이. 그쵸. 세단 중에서. 근데 골프도 타봤었으니까 이런 느낀 건데 물론 골프가 더 훨씬 가볍긴 하죠. 근데 지금 밟아보면 와 확실히 진짜 너무 야 시원하게 아니, 더군다나 이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정숙성까지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달려도 뭔가 달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달려도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숙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저 타면서 좀 좋더라고요. 너무 이게 프리미엄 스토어라 네. 소음 들어올 만도 한데 그냥 좀 세게 밟아도 와우. 아시잖아요 제가 이건 항상 얘기했는데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라는 거. 상품성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얘가 지금 프레스티지잖아요. 네 프레스티지. 네 프레스티지. 가격이 그럼 지금 얼마예요 얘가? 이게 5,590만원이고 5,590만원? 여기서 저번 달까지 최대 프로모션이 2%밖에 적용이 안 됐었어요. 2%? 네 5월로 넘어오면서 최대 9%까지 지금 할인이 됩니다. 9%까지? 그래서 개별 소비세 인하랑 최대 공식 할인 9% 적용시키면은 9% 4,980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요. 웬만해서는 그럼 봐도 될 정도네요? 네 그래서 그랜저 국산차로 치면 그랜저 풀옵션 보시는 분들은 칼리그라피 네. 예, 칼리그라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비교할 만해지죠. 그렇다면 그랜저 살 거에 아테온 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많으시죠. 왜냐면 이 실내 자체도 이게 물론 그랜저가 좀 고급스럽긴 하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칼리그라피 보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미래지향틱하고 젊은 사람들 입장 있잖아요. 좀 그랜저가 중후하다 그런 느낌이 있다. 물론 그랜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타지만 아테온은 진짜 확실히 이게 딱 젊은 그 느낌이 너무 나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도 그랜저를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너무 길에 흔해요. 그랜저가 뭐 그렇죠. 차는 좋은데 네. 단점이 정말 길에 많다는 거. 아, 뭐 네. 여기서만 다 봐도 가장 잘 팔리는 그냥 대중 브랜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다가 비슷한 가격대 차량 찾아보시다가 아테온을 딱 보시면은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이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빠지게 되시죠. 네. 뭐 아테온도 공도에서 뭐 간간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네. 네. 아테온은 아직 그랜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보이나요? 그렇죠. 그랜저에 비교하면은 뭐 어떤 차들도 다 비주류 차가 되죠. 그랜저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근데 이 정도 봐도 그랜저 견줄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겠네. 물론 준대형이랑 중형급 차이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아테온이 되게 매력적인 차량인 게 이거 페리 모델이 나왔을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국산차 뭐 수입차는 일단은 빼놓고 국산차만 봤을 때 저희 폭스바겐에서 찍은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이제 G70이랑 스팅어 차량이에요. 컨셉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제가 G70을 뭐 개인적으로 타기도 하지만 네. 그런 차량들은 100% 성능 위주 세팅이라 가성비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주행도 좀 불가하고 유류비도 많이 나가고요. 근데 반대로 이건 디젤에다가 디자인은 스포티해도 차량 컨셉 세팅 자체는 컴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브랜저 모듯이 편안하게 모시면서 연비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되게 상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모드 두니까 말씀하신 듯 되게 딱 하드하게 느껴지네요. 하드하죠. 예. 아니 잠깐만요.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차량이네요. 얘는. 네. 정말 폭스바겐 차 중에서 하나 집어서 평생 타라 하면은
무조건 아테온 선택할 것 같아요. 아테온이라. 근데 잠깐만요. 파사트도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스포츠함은 보이는데 그래도 아테온을 선택할 거라면은 네. 아테온이 진짜 명작이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차가 너무 좋습니다. 제 블로그 인플루언서 주변에서 보면은 아테온 안 질리는지 시승차를 대여할 정도로 네, 리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보면은. 그리고 아테온이 또 젊은 분들이 타도 매력적인 게 BMW의 팬층이 두껍고 튜닝 네.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BM이야. 그렇죠. 폭스바겐 차들 중에서 뭐 국내 기준으로 아테온이 뭐 바디 키트도 많고 크롬 죽이기도 하시고 래핑도 많이 하시고 조금 차를 질리다 싶으면은 좀 손봐줄 것들이 있어요. 아테온이. 아 이거 진짜 코너 도는 맛이 너무 재밌는데. 그죠. 재밌죠. 예. 아니 무슨 패밀리 아 괜히 쿠페 그 라인이라는 이유가 다 있나 봐요 이게 사실상. 뭐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네요 당연히. 네. 제가 아테온을 뭐 이게 사실상 지금 처음이지만 전 페리 전 모델을 타봤다면요 어떻게 평가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페리 전도 좋았다는 평은 있어요. 좋았다는 평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완전 이렇게 세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은 더욱 변천사한 느낌? 네. 네 이미지상으로만 봤을 때만. 그 저는 외관은 패스트백에다가 되게 혁신적인데 실내는 그냥 파사트 느낌으로 해서 조금 단조로웠어요. 전 모델은. 그렇죠. 네. 네. 폭스바겐 느낌이 항상 독일의 전통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페리 되면서 핸들 영상도 저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뀌고 이쪽에 이런 포인트들. 플라스틱이죠. 네. 이건 사실. 네. 근데 겉으로 보면은 뭔가 딱 그 이제 살짝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예. 네. 완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직선을 되게 강조를 해놔서 외관이나 내관이나 깔끔하고 좀 단정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웬만해서는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현기차면 좀 불필요한 것들 그런 걸 좀 많이 넣잖아. 이런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안 질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 그죠. 아 그리고 놀라운 점이 있다면 야 통풍 시트도 들어가네요. 네 통풍도 들어갑니다. 와 그래서 여름에 재미나게 스포츠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장거리 여행도 편하고 뭐 스포츠 모드로 DCC 스포츠로 최대로 밀어놓고 타면은 재밌는 주행까지도 가능하고요. 야 뭐 이거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냥 토끼를 세 마리든 뭐 네 마리든 다 잡았네요 얘는. 적극 추천드리고 국산차 뭐 고가 모델들 그랜저나 제네시스 비교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해보고 한번 고민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괜히 아테온이 명작이란 이유가 다 있구나. 폭스바겐 차량들이 티구안도 물론 좋았지만 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차량들 중 재밌는 게 지금 아테온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투아렉도 타보긴 했었지만 투아렉은 이제 SUV잖아요. SUV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 모델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게 페일이니까 당연히 디자인이 나아졌는데 엔진도 마력이 10마력 정도 올라갔어요. 190마력이었는데 이번에 페일이 되면서 200마력으로 되어서 전 모델보다 조금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속감에서도 나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또 스포츠 패스트백 라인은 갖췄지만 그래도 패밀리카잖아요 사실상 애가.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인지 이렇게 스포츠 모드 두고 밟았을 때도 너무 뒤로 젖혀지진 않을 그런 느낌이랄까요 애는. 뭐 뒷자리도 편하고요. 이게 트렁크가 굉장히 커요. 트렁크 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패밀리카로 타시면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짐이 굉장히 많이 실리기 때문에 많이 실리는구나. 뭐 있다 이거 다 외관에서 둘러볼 곳이지만 아 외관 왠지 이러면 너무 좋게 평가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지고. 저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R라인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7월쯤으로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게 공식 카탈로그에는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 원래는 같이 출시했으면 좋았는데 선택지가 많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폭스바겐 네. 그 구매자층 분들 더 많이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1월에 출시하고 지금 5월까지 지금까지는 프레스티지 기본 모델 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륜도 들어올 거고 R라인도 들어올 겁니다.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전륜구동이네요 뭐. 네 이것도 전륜구동이에요. 아유 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실 여기 낮지만 과속방지턱도 왠지 무난하게 넘을 것 같아요 얘는. 부드럽게.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아테온 시승 이제 중간 정도 했는데 저는 그랜저를 사느니 아테온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랜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아니 그랜저를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랜저 정말 명차죠. 좋고 뭐 고급스럽긴 하는데 좀 더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난 다른 쪽으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아태원을 좀 선택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도 이제 아직 젊어서 애는 얻었네. 야, 지금 애가 살아있으니까 얻은 거예요? 네, 이번에 고프로 배터리 새로 출시했어요. 여름이랑 겨울에 견딜 수 있는 회색깔 배터리 있거든요. 가격은 6,000원 차이지만 그거 살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게 O 시리즈랑 뭐 E 클래스 이렇게 비교가 된다면야 이게 얼마나 좋다는 의미인지 딱 알려주시는 건가? 사실 그랜저를 계속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격대가 네. 정가로만 보면 5,600만 원 차량이라 사실 국산차랑 많이 비교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국산차는 이제 4,000에서 3,000만 원대 모델들 제타나 티구안 같은 경우는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거 아테온이랑 파사트 그다음에 골프 보시는 분들은 성향 자체가 고객층들이 되게 높습니다. 높아요. 예, 그냥 E클래스나 O시리즈 사셔도 되는 분. 들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그 와중에 가성비 있게 좀 사볼까 하셔서 대부분 이걸 보시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오리지널 브랜드 사실 오리지널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랑 그렇게 비교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데 오우야 네, 지금 정지시에 급가속하는 것도 엄청 잘 나가고 물론 정지시에 급가속하는 건 엔진 소음이 이게 들리긴 어쩔 수 없이 들리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도 이거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저 디자인 때문에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옆라인만 봐도 이게 딱 있으니까 제가 처음 여기 폭스바겐에 입사했을 때 네. 그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은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테온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아테온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야 그거 아테온 그거 너네 회사 차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 한번 막 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여성분들은 정말 디자인 하나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여성분들 하면은 아우디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우디 아우디도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아우디나 이거 아테온도 그렇고 좀 날렵하고 깔끔한 거를 여성분들이 보통 좋아하시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도 어필이 여성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내만 봐도 이게 여성분들은 이제 너무 그러니까 화려하고 복잡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이만큼 단조로우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단조로움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플라스틱 처리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네요. 뭐 여기는 이제 우레탄 그게 들어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낮이라 안 보이는데 전에는 직선 라인이었는데 도어 쪽에는 입체적으로 아 뭔가 이게 딱 들어오게끔 네. 보이 이게 흔들인데 네, 여기 딱 들어올 것 같고 BMW E 시리즈가 도어 쪽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좀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아테온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딱 이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한번 야간에도 타봐야 되는데 야간에 타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야간에 찍은 영상들이 제가 많아서 그거는 뭐 보내드릴 수 있어요. 같이 편집해서 네 그렇다면 보내주신다면요 네네. 감사하죠. 거기에 딱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오디오는 그냥 마찬가지 아테온도 뭐 뱅앤올룹슨 그런 거 들어가진 않네요. 네, 프리미엄 등급 오디오는 안 들어갔고요. 제 예상이긴 한데 알라인이나 포모션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거기에 옵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더 좋게 거기에 나와. 아마 알라인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어디든지 오디오를 좋은 곳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알라인은 진짜 실내도 좀 바뀌어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 스티어링 자체도 뭔가 스포츠하게 좀 그런 거 갖춰 나올 것 같고 프레스티지밖에 없구나. 예전에 사실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안 타봤잖아요 이거를 예전 모델 사실상 그러니까 예전 프리미엄 그 모델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 너도 꺼졌구나. 그럼 1인칭만 가는 건데 제가 미리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꺼질지 모르니까 아테온 제가 디젤 타보면서 와 확실히 진짜 정숙성 하나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실내 자체도 단조롭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너무 복잡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질리지도 않아요. 지금 고급스러운 감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성향마다 차이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미래틱한 느낌 때문에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 겸 혼자 탈 땐 또 스포츠하게 그렇게 타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연비가 좋아서 아 그렇죠 디젤이잖아요 일단 네. 폭스바겐 디젤 하면 또 기술 잊을 수가 없죠. 복합 연비가 15.5고 15.5 복합 연비가 그래도 고속 연비 재원상 18.5거든요 고속은 아유 하이브리드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연비는 20, 21 이렇게 나와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기름통이 66리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비 세팅이 잘돼 있으니까
주유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1,400에서 1,600km가 떠요. 어우 맙소사. 야. 그럼 차 적게 타시는 분들은 한 번 주로 두 달 타시는 거거든요. 아 주유비 많이 아낄 수도 있겠네요. 엄청 아껴요. 이게 차 사이즈 크고 차 가격대 비싸니까 아, 유지비도 많이 들겠지 하시는데 기름값으로 다 세이브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전쟁 시기 때문에 오히려 휘발유 값을 넘어섰잖아요, 경유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복합연비, 고속연비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 아끼기엔 진짜 딱 좋을 것 같네요. 최고예요. 반대로 제가 경쟁 모델 찝어드렸던 거 그랜저, G70, 스팅어 뭐 굳이 언급을 안 하겠지만 네. 그거 옵션표 한번 보시고 연비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차값이 방금 말씀드린 차량보다 좀 나가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기름값 하나만 봐더라도 와. 보더라도 특히 개인적으로도 아테오는 갖고 싶습니다. 이거. 아 진짜 제 폭스바겐 딜러 하시면서 네. 가지고 싶어 하시겠어요? 지금 GTI가 계약돼 있는데 아테오는 재정적인 상황만 맞는다면은 계약 바꿔서 그냥 이거 타고 싶어요. 저는 아예 그랜저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뭐 다만 아테오는 보시는 게 어때? 와 딜러면 할인도 해주겠다. 진짜 와서 그래도 타보신 것 중에 제일 좋지 않습니까? 진짜 아, 시, 네. 솔직히 네,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아니. 야 명차야 진짜. 네. 아 이거는 물론 투아렉이 더 편안하긴 하겠지만 재미를 따지고 본다면 아테온인 것 같아요. 와 오 야 출발부터 16.4km 16.4예요 와 아니 이렇게 때려밟고 그랬는데도 에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제가 이따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이거 처음에 16.6 뜨고 딴 걸로 네. 넘겼어요. 저거 연비 아닌 줄 알고 16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달렸는데 근데 16.7? 네, 저희가 한 20, 30분 그렇죠, 네, 지금 서울 30... 시내에서 네. 스포츠를 좀 밟으시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탄 그런 건데 연비 주행도 아니고 16.7이니까요 16.8 야, 지금 16.9 뭐 이렇게 네.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모드를 바꾼다면 잠깐만요 뭐 더 늘고 그러겠죠? 말도 안 됩니다. 와. 연비 너무 좋아요. 근데 파사트가 조금 더 좋아요. 아~ 파사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또 의외인데. 비슷하긴 한데 아마 고속에서 연비 주행 두 개 하면은 파사트가 좀 더 가벼워서 파사트가 조금 더 좋아요. 아 그렇구나. 자 아무튼 지금 고프로가 다 꺼졌지만 시승 소감도 다 말씀드렸고 가속도 이렇게 해봤으니까요. 이따가 내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아무튼. 주행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 우선 앞모습을 바라보면 아테온 은근히 다른 세단에 비해서 밑에가 낮은 것 같네요. 일반 세단에 비해서 확실히 낮게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찍어야 될 정도인데 처음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이 이 그릴 라인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딱 이렇게 뭐랄까 가로 그 느낌이 더 강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아우디 A6의 리틀 버전을 보는 듯한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한번 가까이 가보죠. 에도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나요? LED 라이트, 동쪽 코너링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아~ 이게 매트릭스 라이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골프만 네. 들어가고 골프 티구한 파사트 들어가는데 요거는 어댑티브 CC 컨트롤, 그러니까 주행 감각 면에서 좀 중점을 뒀고 라이트 옵션은 LED랑 동쪽 코너링은 들어가는데 매트릭스 라이트는 아테오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아까 그 컴바인드 디스플레이 얘기했을 때도 이제 전 좀 세대 교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얘도 진짜 이게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크롬은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 깔끔해요. 얘가 특히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전 아테온 하면은 전면부에 이 그릴 부분이 이게 전 모델은 이 주간 주행 등 LED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LED 라이트가 중앙에도 밤 되면 켜져요. 아 여기 네. 보이는구나. 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딱 아 많이 있구나 이게. 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잘리긴 했는데 밤에 멀리서 보면은 한 줄로 쭉 이어진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넥손 아니면 기아자동차 셀토스보다도 좀
넥스랑 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느낌이. 와, 아테온을 저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지금 이게 처음이지만 디자인상 어떻게 보면은 애가 더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뭐 티구안도 골프도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아테온이 오히려 더 인상에 남는 듯해요. 정면부 낮고 넓고 그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라인 좋고 밤에는 LED까지 통으로 쭉 가로로 이어지니까 아테온 지나가면은 시선 안 두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 찾아보실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둠 속에서 얼마나 화려한지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명작의 아테온 전면부를 바라봤으면, 아 이거 근데 다시 봐도 진짜 야, 아 그 아름답다. 이건 멋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아름답다는 느낌이 더 강해 보여요. 그쵸? 얘는 여기뿐만 아니라 하단에도 크롬이 있거든요. 아, 이게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측면이랑 후면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따 한번 바로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확실히 옆모습은 이게 패스트백이라 그런 건지 오히려 쿠페 차량들은 앞보다는 옆을 봐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야 근데 이게 이제 소나타 K5는 그냥 아까 그냥 겉모습만 줬을 뿐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얘는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냥 아예 다 줬네요. 라인을 주다 말았죠. 소나타 K5는 이렇게 지붕이 C필러 뒤로 내려가다가 네. 결국엔 그거 그냥 세단이니까 수평 라인으로 해서 트렁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아우디 A7 있잖아요. 그렇죠. 네. A7 뭐 A5처럼 100% 패스백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그 완성도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전장이 좀 길잖아요. 앞쪽은 제가 조금 전에 A6라고 얘기했었다면 옆은 오히려 A7 리틀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동생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크롬 라인 말씀하신 대로 딱 이렇게 여기 옆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게 있고, 더군다나 안에 쪽에도 네, 이렇게까지 안에서는 단조롭다고 했었잖아요. 단조로운데 외관은 고급스러움을 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쁘고 이 펜다 튀어나온 거랑 네. 이 앞쪽에 이렇게 볼륨감 준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아, 야, 옆 라인을 그러니까 쿠페적인 이 위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차량 측면을 아예 다 살린 것 같아요. 그 원래 라인도 쿠페 하면은 아, 네, 라인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아, 여기 보시면. 네, 이런 하나, 둘, 셋, 본넷에만 세 개고 여기서부터 라인이 또 여기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차량 한 바퀴를 또 다 두르고 있습니다. 쭉 안 끊어지고 트렁크까지 해서. 그 원래 쿠페 하면은 이제 옆에 그냥 이 지붕 라인만 줬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다 주고 있는 셈이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아 원래 사이드 미러 하면은 뭔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안 보는데 뭐 카본이 들어갔다든지 등등. 근데 얘는 여기 보면은 마치 BMW 있잖아요. 엠 퍼포먼스 모델들에만 들어가는 거, 세륨 그레이라고 부르는데 무광 그 들어가네요. 얘도 이게 희한하게 크롬 라인이랑 요 부분이 이 흰색 차량이라 요거는 조화롭게 묻어나고 검정이나 그레이 색상 차량 보시면은 이게 튀어요. 색깔이 아 튀어요? 그래서 더 개성이 있죠, 그런 차량들. 그래서 요런 라인들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밝은색보다는 아테온은 어두운 계열 그레이나 블랙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테온은 확실히 어두우면 멋있고, 그러니까 색상대로 이게 다 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휠은 그래도 이 크롬 이런 옆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보다,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티카네요, 휠은. 네. 사실상 19인치 휠이고 이거 페리 전 모델이 휠이 검정이었어요. 아, 검정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보다는 저는 그냥 이 색상에 이런 단조로운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왜 단조로운 게 좋냐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 5 스포크 같아 보이죠? 네, 5 스포크에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과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다고 너무 순진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느낌이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잡혔다고 봐야죠. 이 디자인 자체가 여성분들이 봐도 이 디자인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여긴 야 이건 여긴 진짜 이건 빼놓을 수 없다. 야 너무 매끈해가지고 굳이 찝었고 라인 준다고. 이게 다 이런 거 보통 안 찝거든요. 굴곡져 있는 게 확실히. 야.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범퍼는 법적으로 플라스틱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아무 브랜드나 다 할 수 있어요. 라인 주는 건 플라스틱이니까. 아. 근데 이런 철판은 네. 라인 주기가 어렵습니다. 와, 진짜. 야, 아테온을 저는 컴퓨터 상으로 본 거보다 역시 이렇게 실물로 봐야 더 감성이 있어 보여요. 야, 진짜 옆 라인을 그냥 이 지붕 라인만 말고 그냥 다 살렸어요. 얘를. 옆이 진짜 하이라이트 같은데 뒤도 분명 좋다는 평을 하는데 한번 뒤로 넘어가 보죠. 네. 아우디 A7 때문인지 뒤에 캐릭터 라인도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 저 테일 램프
그 이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감흥을 별 못 느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컴퓨터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그리고 쭉 이어진 거 이것 때문인지 다음에 웰컴 라인트도 이뻐요. 아 이것도 웰컴 네. 라인트가 들어와요? 웰컴 라인트 들어오고 요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 들어오면서 한번 깜빡여주고 웰컴 라인트가 또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아 태훈 이건 들어가 네. 있구나. 앞에 LED 라이트도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밤에. 야 진짜 근데 테일 램프도 살아있지만 저는 이 라인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야 아우디 A7처럼 너무 잘 살려놔가지고 물론 그 아우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런 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사이버네틱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을 정말 잘 살려뒀거든요 얘가. 아 근데 머플러는 가짜네요 이거. 페이크네요 그냥 얘는. 페이크로. 아 그리고 크롬라인 여기도 크롬라인 잘 네, 살렸어요. 이게 앞에 측면 이어진 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야 여기 들어가고 아우 너무 이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차량들 중에 봤었던 것 중 진짜 아테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자 이렇게 뒤도 많이 살펴봤으니까 트렁크 열어봐야죠. 아 맞다 얘도 트렁크 여는 게 제가 지난번에 X4M을 시승했었는데 이걸로 열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패스트팩 차량이라서 열리는 방식이 이래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어우야 트렁크 공간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진짜 중형 세단 치고는 너무 넓네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575리터고 풀딩하면은 1560리터 정도 돼요. 골프백 한 4개는 실을 수 있나요? 그 충분히 들어가고 이 정도 리터면은 그냥 중형 SUV 정도 트렁크랑 비슷해요 사이즈가. 중형보다는 준대형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더구나 전륜 구동이니까 예, 트렁크 공간이 SUV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세단이기 때문에 골프 다니시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 제 고객 중에는 이제 그 대표님은 주말 농장 하셨는데 가실 때마다 사진 보내주십니다. 여기 낫 같은 거 막 실려 있어요. 와 이런 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낫 같은 거 실려 있죠. 지금 카메라 가방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열어놨어요. 이렇게 얼마나 여유롭다는 얘기예요. 와 가족분들이 타기에도 진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죠. 네. 와 다용도로 차량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는 거야 뭐 버튼식으로도 닫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보여놓은 거 아실 거예요. 지금 키 갖고 계세요? 네. 아, 좀 더 떨어지셔야 돼요. 아,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아, 좀 더 떨어져 안전성을 위해서. 네. 이 키랑 차 거리를 인식을 해서 조금 한 반발자국 정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떨어지셔야 트렁크 닫힙니다. 아 원래는 이제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살짝만 떠도 그냥 닫힌대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는 좀 가까이 있어도 열어주는데 닫히는 게 이게 뭐 트렁크가 문이 기다랗다 보니까 안전을 좀 생각했나 봐요. 이건 잘 생각한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반발자국 정도 더 떨어지시면 잘 닫아줍니다. 이제 그러면 뒷자리로 넘어가 보죠. 네. 오우야 진짜 이 공간 보세요 여러분. 주먹 한 3개 정도는 아 그래서 뒷자리도 타기 편안하다는 이유가 그거였었구나. 아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옷걸이도 있네요. 마치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단을 좀 강조하는 듯한 네, 그런 것까지 있고 근데 곰조기는 정말 단조로워요. 네, 그냥 여기 열선 시트 두 개야. 이거 온도 보는 거? 그거밖에 없고 3존이기 때문에 그 온도도 3존. 예, 뒷좌석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패스트백 라인이잖아요. 머리 이게 그러니까 위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제 이게 근데 이게 너무 걸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네요 지금. 시트 디자인이야 이거 뭐 많이 봤던 거네요. 티구안에서도 보고 아우디에서도 보고 그런 시트인데 미래지향틱한 그런 나파가죽이고 돌출된 부분은 아이보리색으로 포인트 조금 좀 예쁨을 강조했네요. 예, 딱 예쁨 강조. 그 놀라운 점 있는데 볼록 튀어나온 거 마치 좀 약간 살짝의 버킷을 형상화한 느낌. 네. 그게 있네요. 허리도 잘 받쳐줘. 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밟을 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있고 뭐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운전해올 때도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근데 가장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가 은근히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게소를 안 들러도 될 정도? 전 진짜 편해요. 장거리 진짜 편합니다 이거.
승차감도 좋잖아요 아까. 승차감 좋고 연비 좋고. 그러니까 좀 많이 놀러 다니시는 분들, 주행 많으신 분들은 전 무조건 추천드려요. 자, 야 마음에 든다 이거. 제가 아까 공조기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제 이전 모델은 공조기 사실 몰라요, 안 타봤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번 골프랑 티구안 탔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치로 해서, 물론 터치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치 이어지듯이 이런 걸로 조작 가능한 공조기고. 그러니까 아우디 좀 비슷하죠 이게. 사실상 통풍 뭐 이런 건 다 제가 설명드렸었고, 이 센터페샤도 확실히 그 티구안 타봤었잖아요. 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테온만 있는 최고 장점은 DCC를 주행 모드 바꿀 때마다 그 댐퍼를 조절해주고요. 인디비주얼 가서 수동으로도 15단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와인딩 진짜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거 차이 엄청 큽니다. 차이가 그렇게 커요? 네, 차이 진짜 커요. 오, 다른 차들은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네, 저도 아 이거 뭐 그냥 넣어놓은 건가 해서 타봤는데 차이 진짜 많이 재밌어요. 이거 신기해요. 이거 쓰면은 신기합니다. 폭스바겐 이런 거 하나 잘 갖춰졌구나. 네. 뭐 저희 뭐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편의점 옵션 뭐 빠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어, 그리고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요? 네, 뭐 다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도 나오고. 카메라 화질은 제가 폭스바겐 탔던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골프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고, 느낌이 좀. 골프가 화질 괜찮고 다 좋은데, 그게 이거는 가로를 뭐라 해야 되지? 골프가 세로로 동영상 핸드폰 찍은 느낌으로 해서 조금 왜곡돼요. 길게 좁게 나와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테오는 카메라만 보고도 주차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다 이 정도면. 실제 비율을 잘 모니터에 넣어놨어요. 아, 이제 USB는 다 C타입 이거밖에 없나 봐요. 요즘 이제 그 USB 이제 포트 있잖아요, 사각형. 이제 다 C타입으로 신형차들은 아이고. 웬만하면 C타입으로 나옵니다. 큰일 났네. 블루투스 이제 못 듣겠네. 이걸로 녹. 근데 이건 좁은데 깊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깊어요. 네, 이건 좋고. 그래도 폭스바겐이니까 오리지널 차량이니까 좀 패밀리카스럽잖아요. 커플러 두 개 이런 건 나름 잘 갖춰져. 여기도 살짝, 여긴 키 둘 만한 공간이고. 키 넣으시면 딱 맞아요. 네. 무선 충전 때도,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무선 충전 때 빠지는 게 있는데 얘는 안 빠졌네, 다행히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좋기 때문에 혹시 이 정도면은 뭐 실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얘기가 없네요. 자, 이렇게 아테온 프레스티지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오래간만에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아테온 명차를 타게 될 줄이야. 시간, 지금 시승 문의가 많잖아요. 네, 주말에는 빽빽합니다. 지금 어린이날 딱 하길 잘했네요. 마침 당직이셔가지고. 앞으로 더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뭐, 보루가 꺼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배터리 좀 교체해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팬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